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네. 아퍼지의 엘러먼트 24 인터페이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퍼지 가장 좋은 게 이제 엘러먼트 컨트롤이라는 너무 예쁜 패널이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네.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말고 우리 패널. 아, 네. 다시요. 네. 네. 아퍼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역시 컨트롤 패널이 이쁘다는 네, 얘기인데 거의 예쁘죠. 뭐 우리 저기 그 RMX에서 나오는 그 컨트롤러와 컨트롤 패널과 거의 양대산맥으로 맞아요. 가장 예쁘다는 평가를 받는 패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아퍼지 엘러먼트 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널도 예쁘지만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기능들을 만지실 네. 수가 있다라는 거. 엘러먼트 24 자체는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인아웃 다 설정을 해놓으시고 안 보이는 데다 치워놓으시고 이 컨트롤러만 예쁘게 꺼내갖고 사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네, 디자인적으로 아주 깨끗한 세팅을 만드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게 듀엣보다 약간 상위 호환의 시리즈의 시작. 그래서 가격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듀엣2는 자기가 그냥 혼자 그 듀엣 시리즈를 지키고 있는데 네. 이 엘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풋 그 구수에 따라서 이제 엘러먼트 46과 88 그래서 가격대가 위로 쭉 치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듀엣이랑 동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듀엣보다 한 단계 위에 상위 호환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러먼트 24는 그래서 다 뭐 192, 24 기본 스펙은 동일한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컨버팅 다이나믹 레인지가 129로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듀엣 123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 129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프리소노스에선 퀀텀 120이 가장 넓은 다이나믹 맞아요.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저는 지금 우리 오디오 박스 96이 105dB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100 밑에가 이제 누가 나올 것인가? 130 위에는 뭐가 나올 것인가? 뭐 네. 약간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냥 뭐 무작정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넓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컨버터 기능에 충실을 해야 하고 좋은 맞아요. 음질을 빼주면서 레인지도 넓게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표현을 그렇죠. 좋은 퀄리티로 해줄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퀀텀으로 만들었었던 썬데이 네. 모닝에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미디로 뭐 하나 더 네. 얹어보고 그 다음에 은총씨가 기타를 여기다 쳐서 네. 퀀텀하고도 한번 사운드 비교를 그렇죠, 해보고요. 그렇죠. 왜냐면 퀀텀 130만원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게 가격이 80만원대 중반인데 거기다 컨트롤러까지 합치게 되면은 106만원? 105만원? 네, 맞아요. 하여튼 한 100만원대 한 중반 한 그 정도 가격이 나오니까 뭐 체급이 얼추 컨트롤러까지 치면은 그래도 뭐 가격대가 비슷해지죠. 네, 네 완전히 동떨어져 있진 않으니까 그 사운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뭐 리드 사운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무거나 한번 불러주시죠. 네, 그러면은 사실 불러주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뭐 악기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신스사이저로 가서 네, 리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드에서 좀 이쁜 리드 소리가 뭐가 있을까? 아날로그 모노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구야. 굉장히 너무 세네요. 민주지하네요. 네. 브라이트 신스 리드. Oh yes, come on. 난리가 났죠. 네, 볼륨 너무 센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디스코 같은 느낌 네. 들죠? 어우, 뭐 다 뭐 썬데이 모닝 하기 너무 다 세네요. 아, 네, EP를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냥 찾기가 너무 네, 오래 걸릴 것 같은 EP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EP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니 어디 갔니? 저 빈티지 일렉트로닉 피아노 가서 네. 그냥 클래식 일렉트로닉 피아노를 부르겠습니다. 좋아요. 네, 기본적인 또 EQ잉을 또 제가 또 하고 가야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또 잠깐 좀 쳐주시겠어요? 네. 아, 좋네요. 자, 형님의 또 명 연주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별거 안 칠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받아볼게요. 네, 뭐든 쳐볼게요. 네. 메트로놈 세팅 하고요. 녹음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좋죠?
살아 있네. 뭘 쳤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쳤습니다. 아, 좋네요.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한 번뿐.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 너무 좋네요. 아, 역시 형님이. 네. 네, 뭐든 예술이시네. 쳐야죠. 네. 네, 매주 이 짓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은총 씨가 기타를 한번 또 추가로 네. 받아볼게요. 저... 지난 시간 거를 없애고 받아서 한번 사운드 비교를 해보는 걸로 네. 해보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장됐던 건 AGTQ라고 저장해놨고요. 네, 코드이기 때문에 A로 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A로 해놓고요. 자, 자, 그럼 한번 아, 또 이제 엘레멘트는 이게 좋아요. 그 맥에 보시면은 이 볼륨 있잖아요. 어, 연동이 되는군요. 그렇군요. 누르면 그냥 그렇습니다. 자, 아포지는 맥에다 갖다 쓰란 얘기예요. 네, 윈도우에서 그렇죠. 윈도우에서 이게 호환이 된다고 해도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고 보면. 자, 모니터 해보고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 자 1번에 요 입력을 이렇게 거기서 직접 한번 컨트롤러에서 만져주실까요? 1번 일단 네, 1번이고요. 우리 48 마이크죠. 네. 마이크로 해 주시면 들어오죠. 네. 됐습니다. 마이크로 들어왔고요. 이제 소리를 모니터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네요. 어, 요 마이크 게인 양을 한번 조절해 보면 이렇게 오, 쭉쭉 올라가네요. 네. 아, 쭉쭉 올라가요. 얼마나 어느 정도로 당겨야 잘 올라가는 건 지금 바깥에는 소리가 안 나고 있네요. 네. 정상적으로 네. 잘 되고 있고. 오, 이거 강렬하네요. 게인을 좀 더 당겨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게인을 좀 더 당긴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그러면은 땡긴 게인으로 한번 녹음 받아볼게요. 네, 땡긴 게인으로. 사실 그 녹음실에서 되게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죠. 네. 어우, 야, 야, 이거 너무 세죠, 이거? 네, 전체로 아니죠. 지금 이 모니터 자체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요, 이게 클릭, 아프시면요? 클릭 볼륨? 네, 메트로놈 세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적당한 클릭으로 하셔야지 그 기타 소스에 메트로놈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갖고 녹음 실컷 다 했는데 이제 기타 소리 뒤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은 야,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어우, 야. 아, 지옥이 펼쳐지네요. 네, 잠깐만요. 시작하자. 네. 코드 다른 걸 쳤네요. 와,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야, 이게 너무 세요.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어, 네. 이거 확실히 들어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아프지가. 네, 그러네요. 네. 이게 확실히 그리고 해상도가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거를 뭐 모니터 지금 설정과 뭐 들어가는 마이크 값에도 모니터라든가 이걸 다 일일이 설정하고 하시면은 네. 좋은 그렇습니다. 퀄리티의 모니터. 훨씬 더 좋은 모니터 환경 만드실 수가 있죠. 네. 근데 대충 해도 듣기가 좋아요. 어, 그러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저가 고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저가 할 때는 그냥 뭐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막 네. 대충 막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그래도 뭐 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네. 인지가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48 끄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스피커 모니터로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그 전에 제가 이걸로 아 이미 믹스를... 해놓으셨군요. 네. 네. 아, 이게 이건...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아주 그냥 편해요. 맥과 너무 호환이 잘 돼서 여러분들 이거 PC에다 갖다 쓰지 마세요. 그냥 맥이랑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움직이는 소리 좀 나오는 느낌이 다르죠? 기타가 살아있네요. 어, 확실히 네
확실히 오디오 퀄리티가 네 여기저기서 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안 잘릴 수 있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면 잘리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좋습니다.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겠죠. 테이크 좋네요. 여기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네네, 해주세요. 그렇죠. 라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네네, 이제 지난 시간에 퀀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드라이 시그널로 한번 이제 솔로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컨버터가 진짜 와 이런 거 티가 나네요. 자, 이 상태에서 퀀텀 들어볼게요. 네. 퀀텀도 지금 드라이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퀀텀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근데 중음 때 여기 조금 뭉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살짝 드네요. 지금 실제로 마이크도 똑같은 거 쓰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차이인 거죠. 네. 스피커도 똑같고. 왜냐면 이건 이미 소스를 그걸로 받아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쪽 다 EQ 아예 들어가지 않은 그냥 완전 네. 생 드라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기타로 같은 모니터에 다 똑같은데 인터페이스 하나 바뀌었다고 나름 사운드 차이가 난다는 게 되게 좀 네.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평소에 이렇게까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없잖아요. 없죠, 네. 없죠. 근데 분명히 중음역대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이 살짝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도 마이크끼리 다 다르잖아요. 네. 인터페이스만 바뀌어도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마이크에 다른 인터페이스에 그리고 다른 케이블 통해 갖고 다른 스피커로 나가고 이러는 게 얼마나 많은 디테일한 사운드 맞아요.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건지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자, 오디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어차피 지금 이 악기 세팅 그 악기를 먹여놓은 세팅값이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펙팅 된 소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다시 퀀텀으로 받았던 어쿠스틱 사운드입니다. 네, 믿을 때 여기 조금, 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엘러먼트 24. 중단이 되게 예쁘게 정리가 네. 되어 있죠. 중단에서부터 이 로우까지가. 아, 그러네요. 좀 더 사운드가 좀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게 들리는 네. 게. 네, 네. 잘 들었어. 네. 뭐, 네.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예. 있네요. 그. 좀 이게 플스노스 그 이게 130만 원짜리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사운드가 사실 나쁜 사운드가 아니거든요. 네. 나쁜 사운드가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레코딩을 받았을 때 훨씬 좀 더 그러니까 정리 정돈이 잘 된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러먼트 24가. 네. 저
퀀텀 같은 사운드는 좀 더 그 힘이 있는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이게 좀 더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확실히 이건 취향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할 때 이쪽이 아포지 쪽이 좀 더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컨버터에서 오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 마이크 녹음에서의 기능은 아포지가 정말 정말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 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이 프리앰프에서 오는 대단한 아포지 사운드를 또 체험을 해 봤고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사운드 얼마나 달라지는지 요새 많이 좀 이 레쿠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무리해서 좋은 인터페이스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은 200만원짜리 인터페이스 사놓고 30만원짜리 막 그런 스피커 꽂아가지고 막 케이블 막 아무거나 막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항상 모든 셋업은요 비슷한 수준에 맞아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딱 보면은 스피커 100만원짜리 쓰실 거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한 70-80만원짜리 쓰시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한 뭐 진짜 150-200만원짜리 쓰실 거면 스피커 200-300 쓰시고요. 맞아요.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같이 업그레이드 해간다. 그리고 그런 거 쓰실 거면 케이블도 10만원짜리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뭐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꽈락 납니다. 다 평균 맞춰서 같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느 정도 선이 지금 적절하느냐라는 거를 물론 나한테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랑 이런 뭐 여러분들의 예산과 앞으로의 플랜과 그리고 나한테 들리는 그런 사운드의 퀄리티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현명한 세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아포지의 엘러먼트 24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네. 또 24가 나왔다는 건 46이랑 88도 기회가 되면 나온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뭐 가격대 가성비 참 좋은 제품을 만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퀄리티에 네. 이제 인풋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네. 이제 그 다음 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렉탐의 레코딩 세션도 앞으로 계속해서 네. 들려드리도록. 한 번 틀리면 바로 잘려버리고. 네. 네. 한번 레코딩 요 찍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한 명이. 네, 레코딩 타임즈 오늘 엘러먼트 네. 24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악기 모아서 들고 돌아올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이.